응? 꿀당이야? 어우 너 잠깐만, 이름, 잠깐만 이름이 다 써있다. 이름 잠깐만 이름 우리 사람 이름 알잖아. 우리 아까 그 종이 어디 있어? 종이 옷을 하는 거야? 그 가방 위에 있는 거 같은데. 장덕순, 박인훈, 장덕순, 한여름, 박인훈, 왕희열, 왕희열. 어디서 옆방 아니야? 옆방에도 뭐 있어? 여기 아니지 않아? 여기 맞아? 옆방인가? 아, 여기야 이쪽에. 이쪽이야. 요 안에 들어있네. 요 안에 들어있네. 들어봐요. 아니, 들어. 통을 통째로 들어봐요. 그게 열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. 아무거나 딴 거 한번 열어봐. 오! 나 조심해. 뚜껑이 또 있네? 진짜 여기 끊겼어. 어? 들어가다. 저쪽 같은데? 저쪽? 어 그쪽이네. 어 거기다! 거기. 한번 열어봐. 동현이 네 밑에 두 번째 줄. 응? 어 그쪽 옆에. 이거? 이거? 우측. 이거? 어 그쪽 두 개. 오! 어! 어 그쪽 두 개. 오! 어! 뭐야? 어 전화 왔다. 받아봐. 발신번호 표시 아니야. 받아봐. 스피커 받으러. 스피커. 여보세요? 거기 있어. 일단 일단 가져와. 이거 귀신이야. 이거 지금 자기네가. 이거 이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? 박곡성. 아 곡성이야 또. 박곡성이야. 일단 열어봐. 저 개구멍 뭐야 저거. 그러니까 저것도 이상해요. 어? 저 뭐야? 이거는 뭐야? 부적이야? 암호인가? 어? 어? 네 글자야? 번호야 번호 2474-4815 2741-4485 얘네 안 죽었네 내 야, 금고 있다, 금고. 금고 번호인가 보다. 금고 비밀번호인가 보다. 어? 여기가 아까 사진에 있던 그 방이야? 금고야, 금고. 열릴 거 같아. 2741 이거 아닌가? 뭐였어? 2474-4815.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. 다 한쪽으로 다 돌려버려서. 74? 세 개지, 이거. 번호가. 키가 있잖아. 아니, 어? 아, 그러니까 안 이걸 맞춘 다음에 돌려요. 키 안 돌아가죠. 74? 다음에? 48? 오, 이거 새 살아있는 거야? 1호. 진짜 새야. 오, 어? 아니요. 진짜. 열린 거 아니야? 오! 어? 열렸어! 오! 열렸어! 열렸어, 해봐. 연다. 어? 단서야, 단서. 사진이, 사진하고 명함이 있어. 어? 명함? 힌트. 아니, 힌트. 넓은 데 가서 보자. 힌트. 이게 가족 사진이고, 하나는 가족 사진이고, 남양주 일가족 생손이 사건 수사 한 달째 접어들어. 이 순서가, 날짜 순서가 형 이렇게 되는 거야. 생손이 사건으로 세 명의 가족이 죽었고, 죽었어. 그다음에 생손이 사건 한 달째 수사가 나오지 않는데 목격자 등장에 수사 활기를 얻고 있다. 그랬는데 사고 차량을 치고 간 차량 안에 한복을 차려입은 무속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했다. 천장에 지금 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여기? 응? 가운데 저기. 에어컨. 오, 여기 다 무기가 걸려 있는데요? 아니면 아까 저기로 가야 되는 보다. 여기는 다 도끼. 천장에 지금 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여기? 응? 가운데 저기. 에어컨. 오. 왜? 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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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 온다, 뭐 온다. 가만히 있어, 괜찮아. 기다려, 기다려. 그래, 뛰지 마. 뭐, 온다고, 누구 온다. 와, 온다, 뭐 온다, 뭐 와. 그걸 봐봐요. 아, 형이 나 손 껴. 지금 온다. 잠깐만, 올라가지 마, 괜찮아, 있어. 왜, 뭐 때문에 그러세요? 뭐, 이거 화면을 봐줘. 괜찮아.
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뭐라고 얘기할 거야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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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 있어? 엄청 많아, 한 10몇 명. 와, 희생자가 신 희생자가 없다. 아이고. 뭐지? 와,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희생자가 신 아니나 다를까, 정말 많은 영혼들이 갑자기 나타났어. 전 사실 보진 못했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 화면을 봤거든요. 얘들이 와서 딱 서 있는데 되게 안쓰러운데 무섭고 이러니까 좀 그랬어요. 네가 설득해라. 너무 끝물 모아 안 되니까. 응, 자 말씀드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희가 너무 억울하게 천마도령한테 희생 당하신 거잖아요. 어. 저희가 좀 원한을 풀어드리러 왔는데 저희가 뭐 어떤 거 도와드리면 될까요? 아저씨. 아저씨. 어. 우리 좀 도와주세요. 오, 도와줄게. 오, 그래. 도와줄게, 아이야. 천마 도령이 우리를 죽였어요. 저처럼 억울한 영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. 천마 도령이 우리를 작은 병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부적을 붙였어요. 아이고. 우리를 가둔 그 부적을 없애주세요. 지하실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가세요. 작은 방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에 적혀 있어요. 어디? 왜 안 돼? 아니, 놀라지 마. 바닥 뭐 던졌지? 바닥에 뭐 던졌어. 그리고 언제 천마 도령이 나타날지 몰라요. 문단속 조심하세요. 문단속 잘하고 천마 도령이 알았어요. 고마워요.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원한을 풀어드릴게요. 네. 우리가 두려워할 건 저분들이 아니라 천마 도령이야. 가운데 천마 도령 따라올 수 있는 가운데 비춰줘. 장구 다녀야 돼. 가운데 비춰줘. 내가 줄게. 지금 일단 지하실로 갈 때 지하실로. 여기가 지하실이야. 지하실로 여기, 가야 되고. 여기가 지하실 아닌데. 여기를 들어가봐야 돼. 길이 있긴 있는데. 지하실로 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의 원혼이 병에 갇혀 있대요. 그 부적을 떼달라고. 이거 한번 볼게요. 그걸로 비춰줘, 피호야. 피호야, 바닥을 잘 찍어봐, 자. 보이나? 보이나? 이렇게 하면 보이나? 보여? 글자 보여? 안 보여,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, 이걸로는 안 보여. 혹시 이 빛? 오히려 이 빛으로 해야겠다. 아, 그래. 이게 보인다. 뭐야, 이게? 뭐야, 이게? 자, 읽어볼게요. 인불인, 도불도, 비불비, 백불백. 뭔데? 뭔 말이야? 문단속. 문단속 조심하세요. 여기 할까? 비춰줘봐, 비춰줘봐. 여기 다, 그거 다를까?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. 인인 이거 어지린 사람인 2741이야. 어? 비보 비. 봐봐요. 이게 이 시옷이잖아요. 어, 그러니까 이 맞네. 그리고 요거는 도자 빼면은 7. 맞아. 요거는 아니 비자 빼면 4. 이거는 흰 백자 빼면 1. 그래서 2741. 274 하나. 한자 문제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의 상태를 고려하고 문제를 내셨을 텐데 뭐 한자의 뜻을 풀이해서 푸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. 왜냐면은 그러면은 뭐 내년까지도 탈출 못하니까. 왜냐면 알고 있지를 않으니까. 그래서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조금 맞았었던 것 같아요. 부적을 떼면서 거기에서 찾아야지. 아, 난 근데 지금 여기 밝아서 너무 좋다. 나도. 아, 들어가겠다. 가고 싶지 않다. 여기 있고 싶다. 오케이, 잠겼어. 됐다. 아, 창문 잠. 아무도 못 와. 그럼 앞에 적어도 큰 단선지. 문단속 조심하세요. 웃기고 있는데 막, 어머 어떡해. 야, 근데 이 천마도령은 돈을 얼마나 번 거야? 그 독일 사람들 구태줘가지고 돈 엄청 번 거야. 그러니까. 누를까요? 어. 뭐였지? 7. 진짜 나쁜 사람이지. 그러니까. 274. 이렇게 좋은 줄 아는데. 274. 어떻게 눌러야 되나? 2. 74 하나. 오케이. 오. 오. 야, 병재야 너 진짜 천재다. 아야, 그거를 그러니까요. 야, 그거를 야, 그거를 진짜. 딱 해서 똑같은 걸 하나씩 빼니까 딱 숫자가 나오네. 병재가 아, 한 번 이렇게 크게 한다니까. 그냥 운영하겠습니다. 그냥 운영하겠습니다. 지하지. 삼각각. 어? 여기 뭐 꽃판을 펼치나 보다 이거 보니까 빈형 소리가 엄청 들려요.
따라나게끔 영혼도 찾고 있는 거야 지금. 그치, 부적으로. 천대 영혼을 피우는 거야. 가자, 갈. 가서 하니까 빨리 구해줘야 돼. 나 들어. 가줄게요. 어, 가자. 오, 뭐. 앞으로 하승건 나가자. 빨리 가서 부적을 떼줘야 돼. 저분들은 우리가 구해줄 사람들이야. 근데 뱅지야 잠깐 가기 전에 네. 먼저 밖에서만 들어오실 거 아니야? 네. 여기 이제 비밀번호 있는 거잖아. 네. 그리고 천마도령이 우리 보고 뭐가 됐든 이상하면 와서 문을 열면 되니까 우리 비밀번호를 우리만 알고 있는 걸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바꿀 수 있어요? 아니, 열어봐. 열리나 봐봐라. 열리나. 열려요. 그렇지. 그럼 빨리 이게 비밀번호를 바꿔놔야 될 것 같아. 그래야겠다. 그래야겠다. 여기에 비밀번호 변경 방법이 있어요. 그럼 밖에서 바꿔. 비밀번호 밖에서 바꿔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그럼 맞지 않니? 맞아. 비밀번호를 가지고 천마도령 자기 집이 있는데 다 알고서 가냐. 비밀번호를 뭘로 바꿔요? 통과. 그러니까 바꾸신 분 바꾸면 되는 거야. 우리 이번에 대탈출 첫 방송이 3월 1일이었으니까 03.01? 뭐 이런 거? 그리고 03.01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문은 문단속을 못했지만은 천마도령이 만약에 여기까지 와도 우리 쫓아와도 여기서 이제 오늘 문 여는 건 거지. 바꿨어요? 바꿨어요. 03.01로 바꿨대 지금. 03.01? 또 오는 거 아니야 또 죽어. 그래도 이